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어서 또 우리 꿈나라가 있는 거고 근데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딱 거기까지밖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미래를 봤을 때 모범이 되는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눈물이 좀 나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시상식도 아닌 거. 5년 전에 여기 정말 공사장이었는데 와서 내 자리 어디냐고 막 그 봤던 그 루이브 원장님이 저는 생각이 나요. 커피숍에서 만나면서 우리 함께 그 미래를 약속했던 한 분 한 분 다 생각이 나면서 일을 하시면서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마음보다는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도 일하면서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Let me go.